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여섯 번째 신전에 도전할 건데, 아무래도 아이템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부메랑이랑 방패 정도만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6번 던전으로 가볼까 합니다. 마스터 소드도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억나는 곳이 몇개 없어서. 일단, 마스터 소드. 둘째치고 부메랑을 어차피 잘 사용하진 않는데 방패랑 부메랑을 레벨업을 해볼게요. 사실 저번에 물갈퀴 얻으러 왔을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억이 안 났어요. 그리고 저번에 버섯을 맡겨놨었는데 안에 들어오면 여기 노란 가루를 얻을 수 있어요. 매직 파우더라는 아이템인데 사용하면 몬스터가 뭔가 좀 바뀌어요.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야 되네요. 아무 생각 없이 떨어졌어요. 여기는 안 되고. 안 돼! 이럴 수가 몇 번을 와우 가는 건지 좀 녹차가 약간 있어서 공격이 안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에 파우더나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은 모습을 바꿔줍니다. 전기는 그대로네요. 어릴 적 추억이 계속 안 맞는 모습입니다. 걔한테도 밟히고 이쪽으로 오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활을 던지면 그냥 활이 옵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냥 떨어뜨리지 마. 하고 주는 게. 아이고, 씨. 계속 활만 던지고 있습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메랑 사거리가 좀 더 길어져요. 그다음에 방패. 방패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게임이 쾌적화까지 좀 아니겠지만 좀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광선 같은 광선이라고 해야 되나 맞았는데 튕겨내는 걸 보셨죠? 진작에 좀 올릴 걸 그랬습니다. 화면에 걸려서 못 넘어간 거였네요. 들어갔는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다 죽이면은 아이템이 나왔던 거. 다 죽여볼게요. 30개가 있어서 쓸모없습니다. 화살도 40개나 있어서 쓸모가 없고요. 이 아저씨한테 300루피를 받을 수가 있었네요. 탄이랑 화살을 좀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너무 많은데요. 이쪽에도 이게 아저씨한테 항아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뭐 찾지 말라는 것 같으니 여기 다크월드로 바꿔서 다시 올게요. 그 전에 피 좀 채우고 하트 좀 채우고 진행하겠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아무도 없네요. 여기를 와야 됐을 건데 아니구나. 온 김에 아이템이나 하나 겠습니다. 마스터 소드를 얻고서 비석에 가면은 매직 링 뭐 메달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봄스라고 써있는데 화면 전체 공격을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위치가 여기 하나 있고 초반에 저기 성 왼쪽 편에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지나쳐 왔죠. 지나친 것보다는 마스터 수드가 없어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6번 던전을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단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요정을 파밍하던 위치 그대로 남아있으니 여기서 요정 수부부 다시 하면 되고요. 링크네 집이 바뀌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잘 움직이죠. 별거 없습니다. 부딪히면 폭탄을 던져주고 아이고. 링크네 집으로 들어가면은 아저씨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엄청 큰 폭탄을 만들어서 그걸 던전으로 끌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쪽에서 매직 미러를 사용해주면 동굴에서 하트 조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갔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서 오카리나를 얻어야 되는데 오카리나 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삽이 없어서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삽은 달리기 미니게임 있던
왼쪽 이쪽 편에서 얻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땅 파기 게임을 해서 이기면 상품으로 준 것 같아요. 30초 안에 80 루피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됐고 못 얻었습니다. 다시 해야 돼요. 땅이 지금 파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자 돈이 많은 게 이럴 때 좋네요. 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도 그런 것 같죠. 다시 오렴. 나오긴 했는데 아이템이 하나도 안 주네요. 이러다가는 땅만 파다가 게임이 끝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잘못 기억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겠습니다. 오, 하트를 얻었네요. 하지만 삽은 없죠.
이번에 한번 삽을 들고 도망을 가보겠습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 파고, 도망하다. 삽이 없죠, 그래도. 일단.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여기도 과정 맞추기 미니게임으로. 뭐지? 하트 조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삽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땅 파기가 현재 잘 안 되니까. 오! 이 아저씨가 따라오는데 아저씨 냈고 집으로 돌아갈게요. 1층에서 이 아저씨가 요정 아저씨라서 마스터 소드를 파워업 해줄 거예요. 땡큐만 하지 말고 파워업을 해줘야 되는데 칼이 없어졌습니다. 칼이 완성됐을 때까지 칼이 없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산책 좀 하고 와야겠죠? 대충 이쯤에다가 다시 앞으로 준비를 하고 선택의 기로입니다. 여기로 가면 마법의 가루로 박쥐가 나타나고 마력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진작에 올 걸 그랬나 봐요. 이쯤이면 됐을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독촉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칼이 없어가지고 짱센 마스터 소드가 됐습니다. 아직 대요정한테 가면 한 번 더 될 것 같긴 한데 칼 레벨이 3이 되어서 이제 좀 던전 깨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니지. 남은 던전이 두 개인데 뭐 간호원까지 하면은 세 개 남았는데 지금까지 레벨업도 안 하고 온 게 좀 신기하긴 하죠. 그러잖아. 삽을 얻어야 되는데 삽을
얻어야 되는데 해역도 문제네요. 예전에 상점이 있던 자리를 산으로 들고 와서 돈을 갈취해가는 모습입니다. 하긴 뭐 아무도 없는 집이니 갈취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니겠지만 여기도 미니게임으로 하트 조각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게임은 웬만해선 안 하고 있는데 여유한테 잡히면은 피 같은 돈을 갈취하고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삽을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한번 잡지를 시도해 볼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아니라 삽을 이 아줌마가 안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왜냐면 여기도 미니게임이라 하트 조각을 얻었으니 끝났을 텐데 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 오카리나 불던 요정이 있는 곳을 다크월드 때 가면은 나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한테 말을 걸면 삽을 줬던 것 같아요. 멍청했습니다. 이럴 수가. 삽을 얻었고 사실 여기서 팔면 의미가 없고요. 나무가 아니라 코끼리 같이 생긴 동물이었네요. 이 앞쪽에서 쳤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쪽이었나?
예전에 땅만 일주일을 팠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만 판 게 아니라 온 맵을 다 팠었거든요. 한마디로 미친놈이었죠. 본격 땅 파는 게임. 이게 원래 동물들이 도망간 방향? 뭐 그런 걸로. 위치를 알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 찾았습니다. 오카리나. 오카리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초반 첫 번째 신전 깨기 전에 와서 얻었어도 좋았을 것 같네요. 그랬으면 게임 시간이 좀 더 단축됐을 텐데. 물론 그때 얻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카리나를 얻으면은 사실 술집에 가면 아저씨가 힌트를 주는데 오카리나는 동상에 페리칸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 앞에서 불어야 됩니다. 이걸 또 어디서 불어야 되는지 몰라서 일주일 넘게 소비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끝까지 부르는 곳이 여기. 동상이 깨지고 웬 페리칸이 날아다니는데 부르면 나타나서 채갑니다. 드디어 맵을 좀 스무스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고요. 6번으로 가서 왼쪽을 해주면 던전을 갈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빈병, 공병 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 아저씨한테 뭔가를 가져가면은 공감을 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전혀 안 나네. 참고로 한번 떨어졌으니까 오카리나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번 던전은 생각만 해도 귀찮은 던전이에요. 여기도 데미지가 두 칸씩 나네요. 조각을 하나 얻었고 여섯 번째 던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루피를 주면 아트리에 채워주는 모습을 봤고요. 한 바퀴 돈 게 길이 기억 안 나서 돈 봤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보시면은 본전 들어가기 위한 아이템이 하나 더 필요해요. 번개마크. 지금 얘가 봄스인데 비석을 하나 더 찾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생각을 또 못했네요. 요정은 필요 없고요. 일단 하이라의 저녁에 비석 위치가 전부 다 기억나는 건 아니라 일단 오카리나로 탑 왼쪽에 있던 비석을 한번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신전 공략을 못하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점 강해지네요. 느리긴 한데 방향키를 안 눌러서 편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난이도만 올라가는 물방개라고 해야 되나요? 참고로 요거는 뭐지? 닌텐도 DS 트라이포스 2도 나름 매우 괜찮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쪽이 아니네요. 위쪽으로 가면 비석이 있고 이 비석이 아니면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맡길 빌겠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번개 모양의 비석을 찾아서 다시 여섯 번째 던전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길에 화살이랑 폭탄도 다 레벨업을 시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높이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려니까 귀찮네요. 하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서 25루피를 던졌고 이번에도 25루피를 던져서 50루피를 맞췄습니다. 루피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탄이 35개까지 올라갔고요. 사실 이거는 백류피가 있을 때 폭탄 한 개 정도 있을 때 오면 좋아요. 최대치까지 공짜로 주니까요.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스인 폭탄이랍니다. 참고로 폭탄을 다시 선택하면은 돈을 돌려줘요. 못 돌려주니까요. 에로 45. 폭탄이 50개가 끝이 아니었나. 갑자기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만. 일단 활에다가 투자하겠습니다. 50루피 던지면은 끝이기 때문에 한번 폭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50개가 맥시멈이 맞았네요. 화살이 70개였나 60개였나 가물가물한데 돈이 모질라서 화살은 맥시멈을 못 채웠어요. 그래도 충분한 것 같으니 신전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력도 2분의 1로 옮기고 성과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삽질한 것만 빼고 이쪽 던전은 좀 귀찮았던 게 했던 것 같은데 마법사가 좀 귀찮아요.
글레이저도 쏘고. 여기는 지금 갈 게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니 그냥 가겠습니다. 역시나 아이템이 없어서 지나가지 못하고요. 개돋네요. 한테 맞았습니다. 보스 방이네요. 추억이 가득가득한데 가득만 하지 기억은 안 나네요. 여기도 못 지나가고 저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던 것 같은데 탄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슬라임? 사실 안 죽여도 되는데 스위치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드디어 스위치가 하나 나왔고
잘 막아줍니다. 하지만 막고 다니는 상황이고요. 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보니까 왼쪽 아래쪽에 못 들어간 데가 있네요. 여기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차피 방패 아 커져서 에너지 보이도 막아주고 일석이조네요. 하루에 불을 붙이면 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이었습니다. 다시 한 바퀴 돌고 오면 되죠 뭐.
붙이면 뭔가 나올 것 같이 생겨있으니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럴 수가. 적들만 나오네요. 위아래 세트처럼 보이는 건 착각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역시나 보통 안 나와서 저를 실망하게 하네요. 보자. 네 개의 불을 한 번에 붙여라. 뭐 이런 뜻인가? 실패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억이 나질 않아서 큰일이네요. 몸도 안 되고 관건은 빠르게 불 붙이기라는 것 같은데 떨어져 보겠습니다. 별 차이 없네요. 불 붙이는 아이템이 있었나 싶긴 한데 하나씩 빠르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아래 붙인 시간 시차가 있어서 꺼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개 얘가 다 동시에 켜 있어서 길이 열렸나 봐요. 이쪽에 구멍이 생겼으니 떨어져 보겠습니다. 포스킬을 얻었고요. 지금 안 가본 방이 앞에 방이랑 옆에 방인데 어차피 던전 오른쪽 부분에 보사 보물 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트를 채우고 돌아가겠습니다. 요정은 많이 남았네요. 다행히도. 7번 던전이라고 해야 되나? 산줄기 있는 던전이 꽤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 죽여야 되는 거. 그래서 이때 전체 공격하는 메달에서도 괜찮았을 텐데 깜빡했어요. 만들어주는 매직 아이템입니다. 마나를 소비하고 블록을 만들 수 있어요. 보면은 왼쪽 끝에 방에 아래쪽으로 안 갔는데 거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아래쪽 방이네요. 뭐 딱히 별건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만, 하트만 잔뜩 달았네요. 보자. 돌아가긴 좀 그렇다. 자, 오른쪽에는 보물 상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갈 수 없고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아래쪽에 연결되는 통로가 있고 옆방일 텐데 루피나
세례 주네요. 루피나 폭탄을 해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루피를 주네요. 토끼가 정말 되고 싶은지 계속 함정인 걸 알면서 들게 되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아까 얻었던 아이템으로 블럭을 만들어서 눌러줘야 됩니다. 하트를 바랬는데 하트는 안 주고 여기다 만들면은 같이 못 지나갈 것 같으니 뭐 그냥 통과하네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계속 쫓아오네. 오지 말라는 계신인 것 같습니다.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이 위치가 있어서 바꿨는데 괜히 바꿨네요. 쓰잘데기 없어서. 아, 다시 왔습니다. 괜히 삽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지도를 한 번 더 보고 일단 아마 이 안에 신화 구슬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 이번에는 잘 바꾸고 온 것 같네요. 보스전 이후 바로 앞에 홀이 하나 있네요.
궁금하니까 한번 떨어져 볼까요? 괜히 피만 달았습니다. 이번 보스는 아마 이 아이템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훅샷이 필요한 건 아니었네요. 눈이 나오면은 번개 공격이 나오는데 목숨이 3개쯤 되니까 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액체로 가면 안 되고 저 4개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칼 레벨업 안 하고 와도 충분히 깰 수 있었던 적인 것 같아요. 전편적이랑 너무 세가지고 센 것보다는 좀 까다로워서 번거로웠는데, 자, 그러면은 여섯 번째 던전을 깼습니다. 지금 활이 65개 맥스라 좀 마음에 안 드니? 저거를 최대치까지, 최대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들어 보기 위해 요정의 샘으로 갔다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스터 소드 마지막 레벨업은 하이라이 성 중심의 피라미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요정의 샘이 거기서 활이랑 칼을 업그레이드 하고 가눈한테 최종 결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활이 60개의 최대치로 되었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